목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으면 갑상선암인가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한선욱입니다. 최근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아서 치료만 잘 받으면 문제가 없는 착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릴 뿐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같은 갑상선암도 종류에 따라서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이라서 안심은 금물인데요. 갑상선은 목의 앞쪽 한가운데 튀어나온 흔히 목 울대라고 부르죠. 이 목 울대라고 부르는 갑상연골에 한 2, 3c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고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고 인체 대사 과정을 촉진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등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곳에 생긴 암이 이제 갑상선암인데요. 갑상선암 발병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에 생긴 혹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 크게 이제 양성 결절과 악성 결절로 나누는데 악성 결절을 이제 갑상선암이라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죠.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암, 그리고 기타 이제 전이암 등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유두암이 가장 발병률이 높고 가장 흔하고 이렇게 돼 있고 여포암과 함께 착한 암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암과 미분암은 드물지만 예후가 매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미분암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걸로 돼 있고요. 갑상선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목의 혹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건강검진 시 의사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절이 크거나 최근 갑자기 커진 경우 또는 결절이 커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호흡 곤란이나 아니면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있을 때 결절과 목소리 변화가 동반된다든지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결절과 같은 림프절이 만져질 때 또는 이제 가족 중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있고 결절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엔 갑상선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왜 생길까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 여포세포에 의해서 여러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갑상선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밝혀진 위험 요인 중 가장 명확한 건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흔히 치료적으로 또는 재해로 인해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데 노출 용량에 비례해서 갑상선암 발병 위험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족력을 비롯해서 호르몬적인 요인, 요오드 결핍, 흡연, 유방질환, 유무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갑상선암의 최선의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반구절제 및 아전절제 또는 전절제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요즘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구절제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환자의 나이, 종양 크기, 전이 범위 등을 고려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데요. 전절제술 후에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재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갑상선암을 예방하려면 위험 요인을 피하거나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갑상선암의 가족력, 특히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